검찰. 네. 얘기 우리 지금 검찰총장 비어 있죠. 진짜 왜 이렇게 오래 비워놓고 있어? 인사는 아니, 다 하면서 지금.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협의 안 해갖고 검찰 인사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검찰총장 없는데 검찰 인사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당신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당신 이제 추미애 장관은 검찰 대검 차장과 협의를 해서 대검 총장 권한 대행이니까 대검 차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틀렸다 위헌이다라고 쌩 난리 쳤거든요. 지금 다 위헌. 지금 다 위헌이에요. 지금 다 위원인 상태인데, 네.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뭐는 못하고 있냐면 검사장급 인사를 못하고 있는 거지. 검사장급 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검사장급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검찰총장을 앉혀야 될 필요는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네? 진짜요? 왜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있으나 마나 지가 검찰총장 역할 다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말 근데 그 밑에서 검찰총장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차피 허수아비인데. 네. 한동훈의 후배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한동훈이 27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후배 중에서 검찰총장급이 없거든요 없죠. 지금. 28기 중에서 누가 28기 27기에 누가 합니까. 그래서 박찬호가 옷 벗은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박찬호 같은 경우에만 해도 사실은 이 사람이 한동훈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선두주자 기수도 빠를 뿐만 아니라 훨씬 자기가 그 한숨이라고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요. 그다음에 지가 뭔 순서가 지가 서열이 빨랐어. 한참 빨랐어요. 근데 그렇지 중앙지검 1차장을 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지가 1차장 할 때 한동훈이 3차장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서열이 벌써 두 단계나 뒤네.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그 밑에서 내가 한동훈 밑에 가서 총장을 하라고 시킬까봐. 아, 나는 그거는 못하죠. 그건 아니지. 시킬까봐 벗고 나갔네. 그다음에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여환섭. 그 여주지청장이었던 사람. 그 여한석 그 검사장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한석 검사장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한때 윤석열 검보다 앞섰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여주 그 저기 여주지청장이 하다가 낙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한섭의 전성기가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기수 정도 후배인가 그래요. 그랬던 여한섭이 대통령 윤석열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보다 세 기수나 후배인 한동훈 밑에서 검찰총장을 해라. 아, 나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두봉 검사예요. 그런데 이두봉 검사는 이것저것 걸린 게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두봉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오게 된다면 바로 탄핵 걸릴 겁니다. 왜요? 아,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보복 기소 사건이 유인성 있었죠. 유인성 씨 사건 예. 보복 기소했다가 이거는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간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 나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한동훈 밑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동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좀 주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김우건 검사장인데 김우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동국대 출신에다가 그 강력 그 특수부 검사긴 한데 강력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조폭 잡는 검사였어요. 그리고 되게 행정 분야에서 좀 되게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조금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김우건 검사장도 전에 나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저는 학업의 뜻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학업의 뜻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여기서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오히려. 그치. 저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시키고 싶은 사람은 더 싫어요. 아니 그렇게 저기 해갖고 나가서 검찰총장하고 윤석열까지 똑같이 윤석열과 맞짱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죠. 그게 겁나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대통령은 그게 겁나는 거지. 용기를 내세요. 검찰총장을 도전하세요 지금. 검찰총장 도전하겠다고 나선 사람 분명히 그런 의도로 도전할 것 같고 네. 아, 자기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럼 윤석열 제끼면은 나도 검찰, 나도 대통령 하면 하는 거 아니야? 밀어줄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꿈꿀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임치위가 있죠. 근데 그 역시도 지금 구성을 따로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하고 그 법무부 장관, 뭐 대검,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대법원 행정처 차장도 오고 그다음에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구성을 또 해야 돼요. 근데 구성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린 그런 점 때문에 민정수석도 필요 없고 사실 검찰총장도 필요 없고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 그럼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쭉 갈 거예요. 한동안쯤 갈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 임명도 못하고 저러고 앉아 있으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두봉이나 박찬호가 유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그냥 지네 마음대로 임명하니까. 저는 박찬호가 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높게 했거든요. 높게 얘기 나왔죠. 그런데 본인이 장윤진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하기 싫은 거죠. 박찬호도 자존심은 있네. 네. 네. 근데 그 외에 그 사실 검찰총장으로 되면 오히려 괜찮았을 사람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검찰총장급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사표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끝까지 버티던 인간들이 갑자기 사표내고 나가버려. 그건 뭐냐면 나 총장하기 싫어요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옷은 벗으면 벗었지 재밌어서 이거는 못하겠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한동훈 밑에서 검찰총장은 못한다. 아니 1년만 하시고 1년 지나고부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누면 영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이 그 법무부 장관의 직접 그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아이 검찰총장이 그 좀 하게 해줄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좀 많이 봐줄게.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근을 던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없앤 거를 검찰개혁을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그 검찰총장 후보군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장윤 기자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사실상 검경 수사권 분리 우리 2차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벌써 일선청에서 전담 수사부를 부활을 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골자를 그러니까 법무부의 시행령 가지고 다시 수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게 거예요? 이게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행령 이게 제가 지금 조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96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196조에 뭐가 있었냐면 그거 뭐하러 있어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라는 내용이 포함돼 이게 그 원래 그 안에는 없었어요. 삭제였어요. 아. 그런데 박병석 안에서 이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아, 박병석.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쉘을 쳐줬구나.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196조가 살아있게 되면은 검찰서의 수사권이 다 없는데 요것만 살려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데 196조 살아있으면 검찰이 다 할 수 있는데 요걸로만 제한해 요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큰 의미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병석안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넣으면 죽어도 내가 상정조차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부분인 울며 겨자 먹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똑같네. 그럼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 형사부 검사들이 그 공판에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판에 들어올 수 공소 유지를 못 하는구나. 예. 공판에 못 들어오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할 때도 다른 이제 공판부로 또 넘겨야 돼요. 절차가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판부의 업무가 업무가 좀 가중이 되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 내부에서도 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형사부 검사가 인지 수사를 지금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다만 뭐가 있느냐면 고소고발이 들어간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좀 더 손을 많이 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검찰이 하고 싶은 사건은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전히.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인사를 이제 그렇죠.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검증 1호가 경찰청장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아무리 해봐야 저기서 맨날 검증하고 잘라내고 6명 중에 1호 검증 대상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 윤희근 여러 명을 놓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1대1로 한대요. 지금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1대1로 면담을 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서 경찰청장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왜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왜 처냐. 처는 국무총리 밑에 그렇죠. 직속기구거든요. 그 뭐냐면은 대통령 국무총리가 거기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력의 가장 핵심이 인사권을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로 간다는 것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그렇죠. 진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가 네,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위헌, 중대한 위헌이 됩니다. 미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취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으로 만든 거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실시하게 해놨는데 그게 법무부 산하로 가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을 비켜간 거잖아요, 저게 지금. 이게 이게 시행령이 네. 상위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것 자체로도 위헌의 그렇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이 사실 상위법이죠. 그렇죠. 이거를 뭘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상위법이니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이 권한이 인사혁신처에 있는 건데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고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법무부로 간다라는 거는 시행령으로 그 정부조직법을 뒤집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네.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시행령의 위헌의 경우 시행령의 위헌 위법인 경우는 대법원도 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고소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착서죠. 우리가 고소. 네.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예. 시행령이 그랬어. 네. 시행령으로 시행령 가지고 네. 그 법을 위반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시켰다가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이거는 헌재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법원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대법원에서도 위법 위헌인 시행령은 명령의 경우에는 그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번도 그게 그 열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고소하세요. 아 고소를 한 번 했더니 조사받은 게 너무 한 달에 반은 조사를 받아요. 고소도 많이 하면 힘들더라고. 맞아. 꼭 고소자를 먼저 조사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고소한 사람은 조사하는데 우리가 고소를 한 놈은 안 불러. 한 달에 반은 경찰서에서 고소 내용을 우리가 증언해야 돼. 아, 그렇죠. 진술해야 돼. 맞아. 먼저 진술해야 보통 한 몇 시간 걸려요. 되게 기본적으로 한 5시간은 잡는 것 같아요. 반나절 잡혀먹어요. 맞아요. 어우. 네. 어쨌든 그... 제가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요, 검사 어제 전우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 공화국이 아니다. 검찰 제국이다. 공화국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 아, 공화국은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공화국은 저도 몇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고 또 합의제. 공화국은 합의제고 국민의 의사를 듣는 건데 이거는 검찰의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모든 상황을 정치 법률로 따져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이제 정치인인데 윤석열이 국민 정서가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도 법률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법률로서 위배는 안 되더라도 국민 정서가 안 받아들이면 정치인은 그거에 대해서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온 박성근 검사 아니에요? 네, 검사 출신이죠. 2020년까지 검사를 했었죠. 네. 이 박성근 변호사 전 검사 이 사람이 저는 보면서 사실 이 사람 경력을 보면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했어요. 형사 7부장을 할 때 뭘 했었느냐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 자문관으로 갑니다. 뭐 이런 경력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가게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집안을 살펴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이 서희건설인가? 거기에 사위예요. 맞사위예요. 자, 그런데 서희건설이 옛날에 어디서 유명했는데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이 4대강 사업에 걸렸어요. 담합으로 걸린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검찰 수사를 받는 줄 알았더니 안 받았어 또.
지가사대건 수사했는데 제가 왜 봐도.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서희건설이 금감원에도 걸리고 공정위에서도 걸리고 여러 차례 과징금을 맞아요. 근데 그 과징금을 공정위 아니면은 금감원에서 그 금 증선위에서 내렸는데 이 중에 그 공정위에 파견된 검사가 박성근이었어요. 아. 2017년에.